너 정말 미쳤어? 여기가 네 놀이터야? 어디서 정신 못 차리고 날뛰어? 이 옷 당장 벗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벗겨! 죄송합니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래? 한 기자 무척 감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손에 승객들은 물론 너하고 내 목숨도 달렸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한다진 기자는 칵페이드 오프로 당했단다. 최민숙 기자님이 회를 잡으셨대. 고도미스를 쓰니 김윤성 기자가 가만히 있겠어? 그 승질은? 근데 한다진 기자 수석 입사했다 그러는데 비인 실력은 뿅 별론가 봐요. 도쿄 컨트롤에서 별다른 항의가 없었으니 회사에서 크게 문제 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김인성 기자, 어느 정도 페널티는 감수해야 할 거예요. 검열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보기 드물게 완벽한 검열이었어요. 지식 심사도 훌륭했고. 감사합니다. 한다준 기자, 고생했어. 면목 없습니다, 기자님. 그렇다고 기죽을 것까진 없고. 그럼.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기장님. 순서가 틀렸어. 죄송이 아니라 사표가 먼저야. 이제 그만 민폐 끼치고 사라지는 게 어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표는 못 냅니다. 고생하십시오. 지난 일로 현재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면 조종사 자격 없습니다. 오늘 한 기자님은 운이 좋으셨고 7년 전 그날 전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